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패턴 없이 만들 수 있는 강아지 하네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델은 12살 샌디가 해주겠습니다. 재료는요, 안감과 겉감, 원단 두 장 준비하시고요. 같은 원단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벨크로와 고리 준비하시고요. 고리를 걸어줄 원단은 가로폭은 고리폭의 2배에 더하기 2 해주시고 세로는 8cm 재단합니다. 바이어스 테이프 준비하는데요.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잡혀져서 나오는 바이어스 테이프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초보자들도 쉽게 바이어스 박음질이 가능합니다. 하네스를 장식해줄 레이스 준비해주세요. 먼저 사이즈 측정해 볼 텐데요. 앞다리 뒤쪽에 가슴 둘레와 목줄하는 위치에서 앞다리 뒤쪽까지 앞가슴 길이 측정해 줍니다. 우선 하네스의 디자인을 그려 볼 텐데요. 가로는 가슴 둘레 플러스 6cm로 재단해 주세요. 폭은 저는 5cm로 해 주었습니다. 하네스의 가슴 부분 밴드의 가운데 지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양쪽으로 3cm 주었습니다. 즉, 앞부분에 가는 가슴 패드를 폭을 6cm로 해 주었고요. 길이는 앞가슴 길이로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앞가슴 부분 패드 끝부분에서 1cm 내려온 지점에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리고 앞가슴 패드 양쪽 선을 길게 연장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양쪽 모두 사선을 그어줍니다. 사선의 길이는 앞가슴 길이의 1.5배 더하기 3cm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두 선이 만나는 점에서 45도 각도로 앞가슴 길이의 1.5배에 3cm 더해준 길이만큼 그어줍니다. 폭은 양쪽으로 2cm 더해주어 4cm 폭으로 해주었습니다. 폭은 아이의 체형이나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자유롭게 재단이 가능합니다. 반대쪽도 양쪽에 2cm 선 그어서 4cm 폭으로 맞춰주세요. 그 후에는 목둘레와 아이 앞다리가 들어가는 진동둘레 부분을 곡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곡자를 이용하셔도 좋고 곡자가 없으시면 그냥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재단이 끝났다면 이제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감과 겉감은 같은 사이즈로 재단해 주시고요. 원단을 안끼리 마주보게 위치시킵니다. 우리 그동안은 겉끼리 마주보게 놓아주었지만 이번 하네스는 안끼리 위치시켜 주세요. 그 후에는 시침핀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바이어스 박음질을 할 때 옷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고리를 걸어줄 밴드를 박음질 해볼 텐데요. 세로로 접은 후에 시접 부분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긴 부분 한 부분만 박음질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서 정리해줍니다. 젓가락을 이용해서 뒤집어준 후에 다리미로 깔끔하게 다려주세요. 고리 밴드가 완성되었다면 하네스의 양쪽에 고리를 달아줄 거예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하나씩 달아주어서 두 개가 겹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하네스가 겹치는 부분에 고리를 달아줄 텐데요. 하나는 겉에 달아주고
하나는 안쪽에 달아줄 거예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리를 거꾸로 달아서 먼저 한번 박음질을 해준 후에 아래로 접어서 위에서 두 번 더 박음질 해줄 거예요. 하네스가 겹치는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깥쪽과 안쪽에 고리 밴드를 고정시켜줍니다. 고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바이어스를 달아줄 텐데요. 직각인 부분은 바이어스를 접어서 이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바이어스를 끝나는 부분은 자르고 다시 처음 부분 박음질로 이어가셔도 됩니다. 바이어스 사이에 안감과 겉감을 모두 넣고 박음질 해주세요. 한 부분 박음질이 끝나면 바이어스를 접어서 이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바이어스를 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새로 시작할 때는 앞부분을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합니다. 모양이 만들어진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용할 때는 바이어스 테이프 사이에 옷감을 넣고 잘 위치시킨 다음에 박음질 해주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면을 박음질 할 때는 앞부분 1cm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곡선 부분을 박음질할 때는 한 번에 길게 이어서 박음질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끊어서 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이어서 할 경우에는 박음질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양이 이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끊으면서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리가 영상처럼 달렸습니다. 이제 고리 밴드를 접어서 고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위치시키고 위쪽에서 두 번 더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박음질을 해주어야 고리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 고리 밴드도 아래쪽으로 향하게 위치시키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두 번 더 상침해줍니다. 이제 하네스를 장식해줄 레이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레이스의 주름을 잡아주는 과정인데요. 주름 누르발을 이용해도 좋고 주름 누르발이 없다면 되박음질 기능을 끄고 가장 큰 땀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저는 주름 누르발을 이용하지 않고 박음질을 했는데요. 박음질을 할 때 레이스를 밀어주면서 박음질을 하면 주름 누르발이 없어도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주름을 잡아줄 때 원래 시접 부분을 박음질 해주는데 저는 윗부분도 밖으로 조금 나오게 해줄 거라 1.5cm 되는 부분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주름 노르발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의 주름이 나왔다면 이 과정은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주름을 더 풍성하게 주고 싶다면 밑실을 잡아당겨서 주름을 더 줄 수가 있어요. 밑실을 끊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서 주름을 만들어주세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네스의 윗부분에 레이스를 달아줄 거예요. 레이스를 잘 정리한 다음에 박음질을 해줍니다. 주름이 많이 잡힌 부분은 레이스가 꺾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름을 잘 정리해가면서 박음질 해줍니다. 레이스 박음질을 할 때는 주름을 잡아주었던 박음질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박음질이 됩니다. 하네스의 윗부분은 아래의 가슴밴드 부분에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를 달 때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는 2cm를 남겨두고 박음질을 합니다. 양쪽 끝부분은 아래 가슴밴드와 박음질 될 거라 레이스를 연결하지 않았고요. 윗부분은 아래 가슴밴드에 고리가 있는 부분에 위치시켜줄 거예요. 직각으로 박음질을 하게 되면 아이가 조금 활동하기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처럼 살짝 사선으로 돌려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윗부분을 사선으로 위치시키고 박음질 해줍니다. 고리가 있는 부분에 위쪽 부분을 사선으로 고정시켜 주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는 부분에 사선으로 위치시킨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이렇게 하네스 모양이 잡혔습니다. 이제 벨크로를 달아줄 텐데요. 벨크로는 고리 밴드와 하네스 위쪽을 박음질한 부분을 가려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줄 거예요. 폭이 넓은 벨크로가 있으면 하나로 달아주면 좋은데 저는 좁은 것밖에 없어서 두 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벨크로를 달아주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의 몸쪽을 향하는 부분에 부드러운 벨크로를 달아주시고 반대쪽 바깥쪽을 보는 면에 까슬한 벨크로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아이의 몸에 슬키는 현상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벨크로까지 다 달아주었고요. 저는 바깥쪽에 박음질 선이 보이지 않도록 리본을 하나 더 달아주었습니다. 패턴 없이 만들 수 있는 강아지 하네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